주간의 커피 소식을 한자리에 모아 알아보는 시간, 주간 커피 뉴스입니다. 월드커피 배틀 본선 진출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서울카페쇼 현장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을 텐데요. 11월을 기다리면서 지난주 커피업계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한국 맥도날드가 모든 원두를 열대우림 동맹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열대우림 동맹은 세계 농가와 정부, 환경단체, 기업 등이 협력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인데요. 한국 맥도날드의 이번 행보는 맥도날드의 글로벌 캠페인 스케일 포 굿과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지속가능한 커피 산업을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지난 6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아라비카 커피 원두의 선물 가격이 파운드당 1달러를 밑돌면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원인은 바로 브라질 헤알화의 약세에 있는데요. 통화가치가 떨어지면 해외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수출에 유리합니다. 이에 커피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이 공격적으로 물량을 밀어내고 있는 것인데요. 다른 원두 생산국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영세한 농가의 경우에는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빨리 물가가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지금 커피 전문점들은 커피와 디저트 중 어느 쪽에 집중할지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일례로 이디야 커피는 이디야 스낵을 출시하여 푸드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고, 투썸플레이스는 이와 반대로 스페셜티 커피의 비중을 늘리며 커피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는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에게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커피와 디저트, 구독자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중국의 커피 소비량은 지난 4년간 거의 3배에 이르렀으며, 이에 다양한 글로벌 커피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요. 스타벅스는 알리바바와 함께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고, 코스타 커피는 2022년까지 중국 내 매장을 1200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중국의 토종 브랜드 루이싱 커피는 중국 최대 IT 기업 텐센트와 제휴하며 중국 커피 시장의 독립을 선언했는데요. 중국 커피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헤이 스닙스, 에스프레소 한 잔 내려줄래? 파리의 한 사무실에서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음성인식 센서와 자체 소프트웨어로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커피를 내려주는 커피 머신을 만든 것인데요. 명령을 인식한 기계 장치가 커피 머신의 버튼을 대신 누르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상품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말 한마디로 커피 내려주는 커피 머신, 금방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차례상에도 커피가 올라갑니다. 차례를 지내지 않는 집들도 많아졌지만 아직 차례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홍동백서, 조율이시 등 다양한 규칙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조상님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을 간소하게 올리는 차례상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덕에 이제 커피, 사이다, 피자와 같은 음식들도 차례상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커피가 올라간 차례상, 구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주 주간 커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곧 다가올 추석 연휴를 기대하면서 이번 일주일 잘 시작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